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축으로 신당 창당을 선언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요. 인물 영입을 통한 제3지대 창당을 공언했지만 아직 뚜렷한 구심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유성엽, 김종희 의원 등은 지난달 변화와 희망의 새 정치를 하겠다며 민주평화당을 나와 창당을 선언했습니다. 중량감 있는 인재를 영입, 전면에 내세우며 전국 정당화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발기인 대회를 연기하는 등 창당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입니다.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속도 조절이라는 입장이지만 조국 사태로 관심도가 떨어진 데다 제3지대 합류를 염두에 둔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. 인재 영입 역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습니다. 중도 보수의 가치와 이념을 가지고 같이 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넘어 또 앞서가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.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입 대상으로 거론됐던 현역 의원들조차 신당 창당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분단 가능성이 큰 바른미래당 호남권 의원이나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집합체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옵니다. 지역 정치로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지역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서 그리고 중앙 정치에 소외되는 뭐 이런 악순환 고리를 가질 확률이 높은데. 민주당과 평화당 역시 당선 가능성만을 염두에 둔 채 구심점을 잃고 인물 키우기에 소홀히 한다면 전북 정치 복원은 요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.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.